제 내리에서 다 꽂혔어요. 왜? 재밌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녕하세요. K-POV 진행자 코코 캡틴 춘입니다. K-POV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자, 이제부터 K-POV로 빠져보겠습니다. 코리아 프로젝트 허브. 네. 코리아 프로젝트 허브는 대한민국을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19년도 평택 지역에 있는 여성기업인 협의회가 주최돼서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약자 기업들과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스스로 팔로우 개척을 할 수가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현장에서 이런 물품들을, 제품들을 개발했을 때 개척하여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과정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KP허브도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쇼핑몰 시작으로 쇼핑몰 기획안에 라이브 방송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 안에 시연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pmegamall.com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회 조직에서 새로운 지원 사업, 자기부담금, 정부 지원 사업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장에 맞춰진 맞춤형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쇼핑몰을 내가 만들어서 혼자 나를 유통시키고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 K-POV가 인증하고 신뢰하여서 많은 부분을 개척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상품,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문화생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 내용을 저희가 광고,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쇼핑몰에 들어와 보시면 광고와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월 시사 인터뷰와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함께 촬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에 생산 설비를 직접 촬영하고 홍보하여서 해외 바이어에 저희 쇼핑몰 라이브 방송 유튜브를 계속 연계시켜서 저희의 제품들을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약합니다. 작은 제품이어도 새로운 아이템이어도 서비스 상품이어도 산업재여도 저희와 함께 연계하여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KP허브는 KP메가몰 그리고 코코 캡틴춘니 유튜브로 인해서 매월 새로운 기획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하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새로운 기획 내용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많은 분들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KP허브의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택, 김도형, 홍현숙, 박함균, 박종승, 김진수, 이보영, 김정현, 임금자, 이광영, 김수영, 홍기남, 이윤희, 강세진, 조현석, 정미호, 이원석, 박용민, 명미경, 최영민, 서송원, 이현표, 김용구, 이석범, 이형경, 최복희, 박기철, 조남규, 임경섭, 노상훈, 방글에, 서정민, 이진영, 김준경, 김용전, 박용택, 방은주, 최현철, 이삼태, 이숙, 유광성, 어영애, 이미숙, 김옥희, 안정숙, 서규원, 장영준, 황춘미, 이현미, 조현주, 우정남, 정병렬, 전병희, 방순애, 김정훈, 이동우, 황유라, 김양순, 이봉규, 정미숙, 이계룡, 추옥주, 김현수, 이가연, 김미영, 박혜옥,
이영태, 강진구, 박정혜, 박정민, 백수인, 장영숙, 이동화, 최미경, 윤신원, 김열란, 김창겸, 김명환, 황춘식, 김건일, 이혜영, 이명선, 종정범, 이경영, 전숙희, 김의태, 전정혜, 김순선, 장옥균, 송부홍, 최규함, 김금자, 정송기, 연정실, 김성환, 주인숙, 장혜순, 김영애, 양기식, 임영웅, 김현희. 네, 이상으로 K-POP 100명이 넘는 위원회 분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박기철 교수님을 시작으로 저희 K-POP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켜주시며 저희 또한 이분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K-POP를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